추진하는 역할을 맡은 저 박준입니다. 뭐 그런 질문을 연습할 때도 이제 주변에서 들었죠. 아버지랑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, 저 이제 배우를 하면서 그런 꿈을 그런 상상을 했었죠. 아버지랑 같이 무대에 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, 이게 현실로 봤을 때 아버지가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, 상상을 하고 꿈을 꿨던 일이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또 초연 때 우리 또 우리 재만 씨가 워낙 유진원 역을 잘 했었고, 또 아버지랑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하는 공연에 이제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죠. 근데 결국은 또 언제 올지 모를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고 연습을 하면서 많이 혼나죠. 어차피 아버지 눈에는 제가 어떻게 하든 이제 걱정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. 처음 초연 때 아버지하고 여기 우리 재만 씨하고 했을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지적을 많이 당했죠.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, 일단은 또 작품 자체가 부성애를 다루는 연극, 또 제 대사 중에서 저 웃긴 대사가 있죠. 아유, 어렸을 때 저희 친구들 아버지를 보면 참 부러웠는데, 아 진짜 아버지 같네,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. 그런 대사들이 참 재밌고, 같이 하면서 이제 물론 제가 아버지가 했던 공연을 객석에서 보고, 제가 했던 공연을 아버지가 객석에서 보셨지만, 한 무대에서 서면서 또 배우 대 배우로서 이렇게 또 색다른, 그러니까 색다르라기보다는 제가 여태까지 접하지 않았던 또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도 봤고,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아직도 지금 부담이 굉장히 되고 부담 100배고 그런데, 일단은 많은 걸 배우고 저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고요. 앞으로 남은 공연도 공연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,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